정부가 국내 화장품 산업을 집중 육성해서 오는 2022년까지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종합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 기자 연결해보죠.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정부가 이른바 K-뷰티로 불리는 우리 화장품 산업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오늘 미래 화장품 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대규모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화장품 기술을 세계 9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세계 100대 화장품 기업은 현재 4개에서 7개로 늘리는 겁니다. 이를 통해 3년 뒤에는 세계 3대 화장품 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는 7만 개의 신규 일자리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걸까요? 네, 우선 화장품 기초 소재와 신기술 연구 개발이 확대되는데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계면 활성제와 자외선 차단 소재 등 기초 소재를 국산화하고 특히 일본 원료 수입 비중은 현재 23%에서 2022년에는 18%까지 낮출 계획입니다. 또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와 문화, 종교 등을 고려한 국가별 맞춤형 화장품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규제 완화 방침도 포함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업계 요청이 끊이지 않았던 제조자 표기 의무가 없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동안 화장품 제조원이 해외 기업에 노출되다 보니 유사 제품이 증가하고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또 이른바 짝퉁 제품에 대한 단속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밖에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인도와 동남아 국가 등 신남방 신흥 국가들에도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